네, 발전입니다. 네, 트루엔이죠. 영상 감시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네, 미래에셋 증권이었고 5월 17일 상장입니다. 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네, 공시가 됐고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는 네, 다트죠. DART라고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다가 검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는데 중요한 이슈들이나 이런 내역들을 법으로 공시하게 돼 있고 공모를 한 이후에 이 영업일 이후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네,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면은 나와 있는 내용은 공모 청약을 해가지고 네, 우리 사주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네, 수량 건수 기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뭐 25% 75%다 배정을 했고 참고로 일반 투자자는 전체 공모 금액의 25%에서 최대 30%까지 네, 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균등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10주 청약한 사람들 중에 청약 건수가 14만 건 중에 다한 주씩 배정하고 그 중에 5만 건은 한주 추가로 배정했다. 네, 한30% 정도가 두 주씩 받은 거고요. 그 기관 투자자 청약에 대한 네, 학약을 어떻게 이제 학약을 많이 하면은 많이 나눠주죠. 81.12%가 네, 미학약이고 이 기간 동안 6개월, 3개월, 1개월, 15일 동안 네, 미학약 이 수량은 네, 학약 수량이고요. 네, 학약을 하면은 수량을 많이 나눠주니까 한19% 정도가 네, 락업을 하겠다. 네, 팔지 않고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이 기간 동안 보유를 하겠다는 네, 그런 뜻이고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에서 생각하는 이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거죠. 뭐18% 정도면 19% 정도면은 네,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평이하죠. 이게 뭐 60% 7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주식이 좀안 좋다 그러면 거의 하락이 뭐 1% 2% 내외 정도로 낮아지고 하여튼 하락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19% 정도면은 약간 높은 축에 속하는 한 중간 정도 되네요. 네. 네, 학약만큼 중요한 게 유통물량이죠. 뭐, 학약이랑 유통물량이랑 놓고 봤을 때, 사실 학약 쪽이 더 중요성이 높죠. 네, 학약이 중요성이 높고, 유통 가능 물량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데, 물론 유통 가능 물량이, 트루엔 같은 경우에는 38.09% 높아요. 네, 38.09%는 코넥스 이전 상장은 한 40%에서 보통 한60% 사이고요. IP, 일반 IPO 종목들은 네, 38%는 높죠. 한 20%에서 보통 올라오는 종목들이 30% 사이가 대부분이고요. 네,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은 총 주식수 1,100만 주, 공모가 12,000원에 시가총액이 낮죠.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상장일 날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간 의무 학약 보유 비율이 네, 19% 정도 나왔고요. 35만 주, 네, 미학액이 81%. 유통하는 주식수는 아까 전에 그 수량에서 수혜측 수량에서 나온 네, 그 수량에서 네, 35만 3천 주를 빼면 380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금액은 460억. 상장 유통 가능 비율이 네, 34.87% 0.54일이다. 낮다. 이런 거죠. 네. 네, 확실한 수익 구간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뭐 수익을 주겠죠. 그래도. 네. 일단은 공모가 자체도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낮아 보이고 시가총액도 낮고 하격도 한 20%면은 조금 있는 편이고 수혜측도 한1,700 가까이 나왔고요. 뭐 증거금도 한 5.4조 정도 네, 모였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충분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장일 날 수익 죽을 가능성이 뭐한90% 이상이죠, 사실. 네. 네, 상장일은 5월 17일이고요. 네, 미래에셋이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